안녕하세요. 강남 논현동에 있는 일어람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왜냐면 인생이 없어요.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막 그런 인생이 없는데, 이제는 좀 세월이 이제 가다 보니까 좀 이제 여유도 생기고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왜냐면 다 각자의 어른이고 각자의 신이기 때문에 누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할 적이 아니라 1대1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항상 나를 봐야 돼요. 내 스스로 나를. 나를 볼줄 알아야, 어? 그래야 이게 이제 풀어가는 거지. 나를 못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나를 보면 신의 마음이 들어와. 내 스스로 나를 못 보면 맨, 나를 놓고 내가 나를 도는 거야,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나를 볼줄 알아야 돼. 나중에 이제 꿈이 어떤 저는 이제 애들 가르치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꿈이었죠. 근데 이제 이 신의 일은 저기가 들어오면 아기 때부터 이게 왔어요. 이제 좀 남들하고 좀 틀리죠. 항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좀 내성적이에다가 혼자서 놀고 혼자 세계에서 이렇게 항상 아기 같이 아기들하고 노는 것 같이 그러고 이제 놀았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좀 성격이 활달하게 막 이렇게 좀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못 해봤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걸못 해보고. 그냥 어쨌든 결혼도 일찍 하다 보니까 애들 키우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이만 먹고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또이 길을 오고 여기서 또 욕심이 있잖아요. 기왕 이렇게 왔으니 최고로 어쨌든 뭐 나 스스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남들 비해서 최고가 아니라 신하고의 딱 봤을 때 하나. 나는 점사 볼 때도 거침없이, 주저없이 탁 나오는 걸 원했고, 일을 할 때도 난 주저없이 해요. 그냥, 실리는 대로. 그냥 남신이 오면 남자가 되고, 여신이 오면 여자가 되고, 애기가 오면 애기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그냥 거침없는 게 좋아요. 그 욕심이 강해요.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도 미친 듯이 해요. 담배 안 하시죠? 네. 술은 안안 해요. 드세요? 술도 안 하세요? 술은 이제 실릴 때도 하는데 평상시에도 안 해요. 왜냐면 정신이 맑아야 되잖아요.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막 실수도 하고 또 이제 힘드니까 막뭐 이상한 행동도 나올 수 있잖아요. 실수도 하고 그 자체를 싫어하고 내가 신을 받으려고 딱 이제 여기 남산에 기도터로 갔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담배를 피고 애기가 이제 20살, 20살 갓 넘은 애기가 서로 맞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런 거는 아니다. 나 저런 모습은 싫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신을 오면 할머니가 오시고 이제 할아버지 오시면 막 담배 피고 싶은 충동이 들어와요. 그리고 실려서 담배 피면 꿀맛이요. 그래도 나는 그게 싫더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애초에 처음서부터 담배를 안 폈어요. 내가 자제를 했어요. 나는 담배 안 핀다고. 그냥 뭐 방울붙이 안 들고 그냥 나는 앉으면 그냥 나와요. 그리고 신복 딱 입는 순간에 실려요. 신복을 딱 입잖아요. 신딱 입고 딱그 순간에 딱 들어와요. 신이. 다른 욕심은 없고 신의 욕심이 엄청 세요. 강해요. 또 오시면 식탐 같은 게막확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 자제를 못했죠. 막 세월을 흘러서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 힘들게 하질 않고 처음에는 나하고 인연이 없어도 막 보이고 막 헛소리하고 막 아는 소리하고 막 이게 자제가 안 돼요. 어? 막 나도 모르게 나오니까. 근데 어느 시점 되면 그게 자제가 되고 보이는 것도 나하고 인연법만 이렇게 보이게 하고 딱 일할 때 몸에 그 지기를 받는 것도 조상에 놀때딱확 와요. 나 어떻게 아파? 나 어떻게 아파? 어떻게 힘들어? 막 그게 그러면서 그냥 영어로 보이는 대로 그냥 풀어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달려. 법사님이 조상 이제 축원을 딱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명 축원이 들어오면 신이 딱 들어오셔서 이제 앉으셔요. 그래서 뭐 이러고 저러고 이제 일러주셔요. 이 집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골수가 어떻고 다 알려주고 이제 뭐 성주 하면 이 집에 이제 성주바람 있는지 뭐 불사바람 있는지 뭐 자손이 왜 이렇게 힘든지 뭐 장사가 왜 안 되는지 이게 이제 일러줘요. 왜 이유가 딱 나와. 어? 그리고 이제 조상이 이제 마지막에 조상이잖아요. 조상 추방 들어오면 이제 험한 조상이 먼저 딱 와요. 그러면 저는 군웅을 먼저 풀어요. 군웅 푼 다음에 신을 놀아요.